시세를 화가하며 물량을 조절한다는 이들. 농민의 손을 떠난 사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박스들이 올라온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경북은 물론 충청, 전라, 강원도에서까지 사과가 모여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유통시장. 공판장엔 경매를 앞둔 사과들이 놀라울 정도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와는 달리 컨테이너 상자째로 집화된 사과들은 크기와 모양, 상태에 따라 선별돼 20kg 상자 단위로 경매에 붙여집니다. 사과 부족하다고 하던데 사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건 적네. 보통 월요일에 되면 여기 꽉꽉 차요. 꽉 찰 정도로의 사과가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이번 주 같으면 2만 정도 있어요. 2만 짝이면 20kg면 몇, 400톤이 나와요, 하루? 이날 안동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 물량만 약 676톤. 품질이 떨어져 주스나 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용 사과까지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안동 도매시장에 풀린 사과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 큰 마트 같은데 보조를 해주고 보조해는 대신 더 비싸졌어 사과가. 요즘에는 마트는 10만 원이 길이 가도 보조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더 잘 파니까 더 여기서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더 오른 거지. 대형 마트 할인 행사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지의 경매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 없다더니 여기 왜 이렇게 사과가 많아요? 저는 많아. 난 창고가 여기 있어서. 아, 창고 보관. 냉장고가 여기 큰 게 있어요. 저는 너도 2,000톤 있어요. 사과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한두 개 팔자고 끊이진 않아요. 지금 여기 회사에서도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내가 팔아. 여기 창고 연말이 아니라 의상도 많아요.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좋은 창고에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 처리를 하면 사과가 오래가요. 뭐 중동인들이 저장을 해놨을 수도 있고 방금은 상인들이 해놨을 수도 있고 저희 마진을 보고 저장을 하는 거니까. 사과는 표면에 약품 처리를 해서 저온 보관하면 최장 1년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수입이 금지돼 있어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품귀 현상으로 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번 사과 대란은 작년 봄 냉해 피해가 왔을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 큰 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10%만 줄어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30% 줄어서 하면은 그 엄청난 겁니다. 모를 거라 생각하고 뭐 처음 초기부터 먹거나 그저 싹쓸이 하면서 다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새 많이 사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10만 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안 들으면 돈 많이 버는 걸로 알아요. 몇십억은 버립니다. 대규모 저장 창고가 있는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곳곳에 20kg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사과를 저장해둔 창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홈쇼핑, 예, 세탁해놓은 거 홈쇼핑용 사과 해놓는데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어느 장사꾼이 A급만 가져온다 해서 국가인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20만 원이야. 2월달, 3월달 돼도 사고. 지금 이게 많이 빠진 거야. 여기 냉장고 많이 썼잖아. 사과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야. 몇 개나 들어가요? 여기는 한 5천 개. 여기는 한 6천 개. 예, 네, 저기는 한 8천 개. 여기 공장 청소만 하면 한 제작진이 취재하는 중에도 사과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맨날 사과 보자, 경매. 이 정도의 규모가 안동 청송에 많은가요? 많죠. 많아요? 뭐 한 열 몇 군데 돼요. 이 정도 크긴. 이거보다 작게 하는 데는 한 백 몇 군데 돼요. 백 몇 군데요?
업계에서 알아주는 큰 손으로 불린다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서울 가락시장에서 본 상자들이 눈에 띕니다. 아, 여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사과를? 저희 지금 상자 다 치우면 여기가 한 5만 개. 5만 개? 아, 다른 작업, 다른 창고로 지금 매년 다 넣으면 8만 개. 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네요. 대부분은 지난해 가을 농가로부터 사들인 사과들. 창고에 저장했다가 10kg 상자로 재작업해 가락시장 등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포장에는 해갖고 경매제도로 가기도 하고 재래시장에 가기도 하고. 나는 이제 청가를 거래를 했는데 오늘도 한 10바레트가 10바레트는 10kg로 한 600개 이제 출고 나가요. 물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인들은 그 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은 하루 시세만 먼저 알아도 돈 못 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그런 물량이 보니 서울에서도 닭이 들어왔다 싶으면 오늘 딱 사갖고 바로 작업해갖고 내일 공판장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 공판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인데 공판장 수수료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사과 그러면 하루에 몇천 장씩 몇백 장씩 올려갖고 그 각 공판장에 떨어지는 그 떨어져야 되는 수수료 많이 나거든요. 몇백이 되거든요. 그냥 그러니 뭐 술을 힘들하게 하고 오늘 뭐 그거 하면은 양 좀 더 많이 올리라 시세 나온다 뭐 양이 오늘 양이 많다 양 좀 줘라 아이 그 타지. 가락시장에서 청과물 경매를 주관하는 회사는 6군데. 농협 공판장을 뺀 나머지는 모두 민간업체입니다. 이들 5개 민간업체의 지난해 순수익은 모두 합쳐 319억 5,700여만 원. 순이익이 300억 원을 넘긴 건 사상 처음입니다. 경매를 주관하는 이런 회사들을 도매시장법인이라 부르는데요.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려면 대부분 도매시장 법인의 경매를 통해야 합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생산자가 수확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그 대가로 경락가의 4, 5%의 수수료를 생산자로부터 받습니다. 위탁 판매업자는 손해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니 100원짜리가 10개 들어오는데 근데 50원짜리면 20개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야, 수수료는. 뭐 이 가격 진폭에 따라서 수목불 기능의 가격 진폭에도 자기 마진에 전혀 변화가 없다. 만약에 제 안 주머니에 3,400억에서 한 500억이 있다 그러면 이 회사를 처리해요. 도매법인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카드 수수료보다 더 짱짱하게 되는데 매출이 얼마일 것 같아요? 1조. 각각 1조요? 6,700억 1조? 지금 안 나오는데 전국 한 3,700억. 직원을 80명에서 100명 정도 써요. 100명이 연봉 1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러프하게 잡고 100억을 잡읍시다. 네? 100억을 잡고 비용 털고 이것저것 다 털어봐야 이런 망하지 않는 사업. 공공이 운영하는 공영 도매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지만 소유주는 농업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대기업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이, 동화청과는 원형어업을 하는 신라교역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하청과는 건설업을 하는 호반그룹 계열사가, 중앙청과 역시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 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대주주입니다.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했는데요. 대하청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인의 2023년도 배당금은 총 281억 2,500만 원. 전년 대비 무려 97.3%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5대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익률은 20%에서 25% 뭐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주당 수익률을 보면은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면 서울청과 같은 경우는 투자한 금액 대비
42%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00원을 투자했는데 4,200원. 주식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 알 수 있는 주당 수익률. 무려 88%가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10,000원 내면 이자가 8,800원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 해가 아니고 매년. 우리 보통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 3%, 5% 이 선이는 거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나오는 수익률은 높다. 이렇다 그러면 뭐 이거는 좀 더 확대하면 뭐 화수분이지 않나. 도매시장 법인협회는 회계 기준의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높아 보일 뿐 실제로는 동종업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기업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게 뭐 문제야 이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공용도매시장이란 겁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웠던 공용도매시장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공용도매시장인데 이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유통 주체가 돼서 과도한 이익을 갖고 가게 된다면 누가 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가격 진폭을 키우는 경매제와 가락시장 개장 이래 40년간 이를 독점 운용해온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다양한 거래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중 하나인 시장 도매인 제도는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2004년부터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경매제와 달리 시장 도매인이라 부르는 도매상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유통 단계도 줄어듭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도매상 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매 제도를 하는 곳은 일본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경매 제도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농산물을 일본도 지금 경매 중앙도매 시장은 8.1%밖에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경매 중심으로 갖다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고 그 가격 변동성은 제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지낸 김경호 현 광진구청장. 임기 내내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해 애썼지만 벽은 높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우리 농업비서관도 만나고 농식품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또 국회에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은 아 정말 필요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네 하다가도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없고 그러면은 연락을 드려보면은 뭐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진짜 자주 뵀습니다. 자주.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예. 이 카르텔을 깬다는 것, 독과점 이윤을 가지고 몇십 년간 이 자기들의 성을 쌓아놨는데 그 성을 부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자, 키는 농림부 가지고 있죠. 근데 농림부 장관이 몇 년이나 합니까? 하나요? 수명이? 1년 내지 2년이야. 근데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안 건드리는 거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될 문제인데 통증이 나오고 열이 나는데 계속 이거 통증만 없애고 그냥 조용조용 넘어오게 만든 거야. 제도 도입에 키를 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여 년째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매 제도는 또 그 시장 상인들이 또 농산물 가격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후려치는 거를 예방하는 또 장치이기도 합니다. 가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국에서 그 농산물의 좀 기준 가격 역할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니까 어떤 제도 도입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